굉장히 팀의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가시밭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플레이 할 거고요. 일단 제가 없었던, 제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게임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진짜 자고 나면 재활, 자고 나면 재활, 먹고 자고 재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냈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반복한 8시간, 12시간 정도 잔 적도 있고요. 뭐 그 이후에 뭐 아파서 뭐 혀를 감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. 아, 그럼 전혀 안 노셨어요? 몸은 놀고 싶은 마음은 놀고 싶었는데 사실 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시즌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사실 올해도 작년 저희 때만큼 좋은 시즌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. 아무래도 뭐 좀 유력한 후보로서 뭐 하승진 선수나 뭐 김민 선수, 뭐 강병현 선수 등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민수가 가장 강력한 신인상 후보 아닌가. 아, 네. 아, 또 같은 팀이라고. 네. 아, 그리고 뭐 지금 팀 프로에 계신 이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이제 특강 선수를 뽑긴 좀 그렇고요. 뭐 선수와 개인 다 힘든 상대가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